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재즈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 네, 가을입니다. 네, 뭘 해도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뭐 놀아도 어울리고, 뭐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연애를 해도 잘 되고,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연애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술 마시기도 좋은 계절이고, 잠자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뭘 해도 좋은 계절이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좀 시간을 말씀 안 드렸군요. 9시 45분입니다. 예. 늘 비슷한 시간이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인생을 저도 이제 50일 넘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나 나쁜 일만 있었나 생각해보면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나쁜 일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돌아놓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그네스 발차에 우리도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음악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좋았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좋게 생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좋은 일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면 좋아진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50 넘은 사람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미국 중간선거 중요한 이유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예, 미국 중간선거 얘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뭐 경제 대폭락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어제도 제가 이제 금융위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늘 저희 옛날 정치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모든 경제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경제란 것은 결국은 개별 동인들에 의해서 사고파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미국 정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연임, 3연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요인들, 권력, 이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경제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 정치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국내 정치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약소국의 같은 경우는 경제가 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덜 받는 편이죠. 정치에 따라서. 예, 좀 덜 받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영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살았으면은 상당히 이 정치 군벌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정됐을 겁니다. 마치 북한처럼인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맨날 자립자립하지 않습니까? 자주자립. 이 자주자립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예, 뭐 탈레반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왜 자주자립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 골목대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자주자립입니다. 예. 국민들이 죽거나 살거나 자주자립해야 본인들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강대국, 초강대국한테는 정말 자주자립이 중요합니다. 왜?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정치적인 이슈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나라,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8일입니다.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화요일이 바로 미국 중간선거의 날입니다. 미국은 모든 공휴일이 이런 식이에요. 매달 며칠이 없어요. 매달 며칠인 건 7월 4일 독립기념일밖에 없습니다. 뭐 무슨 날짜 정한 날은 독립이라고 6월 1일 메모리얼 데이 이거 빼고는 무슨 공휴일이 다 매달 몇째 주 무슨 요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요일에 합칠 일이 없어요. 11월 8일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중간선거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미국 대통령제 때문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미국 대통령제가 왜 중요하냐? 4년 중임제죠. 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 4년마다 국회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5년이니까 이게 똑바로 같이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미국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4년, 그다음 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상원 임기가 6년이에요. 그래서 4년 중임제인 대통령제 중간에 항상 하원 임기 2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간에 항상 뭐가 있냐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예요. 미국의 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435명, 미국 하원 435명의 하원 의원을 이번 11월 8일에 뽑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일단 하원이 주예요. 그 다음에 상원은 뭐냐면 6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101명이에요. 100대 100명인데 한 명이 누구냐면 부통령이에요. 예, 상원 의장이죠. 예, 그래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펠로시 할 때. 그래서 101명이에요. 그 상원 임기 6년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33명에 34명씩 2년마다 선출합니다. 그래서 상원 3분의 1이 선출되고 주지사 4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는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한 3분의 2가 선출됩니다. 예. 그래서 중간선거는 일단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뽑히는 날이죠. 대통령 4년 대통령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제 임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래서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란 나라의 권력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미국 민주당 뭐 당수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공화당 뭐 당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겠어요. 우리 정치라는 건 제가 정치를 알지만 권력에 대해서 한번 몰입이 되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이나 이런 게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예, 돈도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돈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간선거가 이 대한민국 총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여당이 집니다. 예, 보통 여당이 져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잡은 당이 총선에서 져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견제를 시켜요. 대통령은 민주당을 뽑았으면 총선에서는 여당을 공화당을 뽑습니다. 이게 보통의 방법이에요. 근데 근래 이게 좀 바뀌었죠. 한국도 어떻게? 열린우리당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과반을 이상을 차지했었고 그러니까 탄핵 탄돌이라 그러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돼가지고 2020년 선거 때 예, 총선 때 탄핵 때고 처음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대부분 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다 대부분 다 민주당이 됐어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대부분 다 심지어 전쟁 때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임기 내내 중간선거는 대부분 다 공화당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번 민주당도 이번에 민주당 정권이 됐는데 지금 약간 예상은 원래 민주당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미국 중간선거하고 증시의 영향이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두 번째는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총선하고 미국 중간 선거는 비슷하다. 비슷하다. 한마디로 여야를 번갈아 가면서 대권이 대통령이 여당이면 총선을 야당을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간 세 번째 미국 중간 선거는 어떤 정치와 연관이 있냐면 미국은 이렇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또 강세가 오고 중간 선거 직전에는 약세가 옵니다.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에 또 강세가 돼요. 그다음에 대선 직전이면 또 약세가 돼요. 이게 4년 동안의 스펙트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뭐 선거 오기 전에는 약세가 돼요. 그리고 선거가 딱 끝나면 또 강세로 올라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거시 경제가 비슷하게 정치랑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 오면은 증시가 약세로 들어서요.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냐면 인프레가 붙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가 그 중간 선거 의미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대선, 중간 선거, 대선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강세, 중간 선거 전에 약세, 중간 선거 이후면 강세, 대선 직전으로 가면 또 약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미국 증시 투자하라는 얘기죠. 예,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결국 뭐냐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주당, 공화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민주당이 이기면 증시가 올라가는 내려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느낌으로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게 결국은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증시와 연관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네 번째 7월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패배가 우세했어요. 예,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바닥을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8%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상하원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원 공화당, 상원 민주당이 될 것은 거의 확실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원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확실하다. 이게 지금 대표, 이게 100%의 어떤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가설이 뭐냐면 하상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되는 거. 이게 원래는 7월 달에는 이게 확실시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중간선거의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라고 봤을 때 바이든이 일단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잘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낙태법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법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대부분 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낙태법 판결을 소위 얘기해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옳지 않다. 그래서 낙태법 판결이 지금 뒤바뀌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낙태법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여성표들이 지금 대거 민주당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진보적 성향들이 결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낙태법에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중도적인 사람들도 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붙어버리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12%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소법이 제출되고 이게 또 잘 통과된 거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준 겁니다. 여기다가 또 뭐가 중요했냐면 근래 지금 퇴임 이후에 트럼프가 구설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FBI 수사도 받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낙태법도 약간 그렇고 그리고 이 퇴임 후에 수사도 받고 이러니까 전 정권 심판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총선에서 집권하고 17년이 됐는데 17년에 집권을 하고 20년에 총선이 됐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민주당을 다 찍어줬어요.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전 정권 심판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을 쓸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공화당이 밀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보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가 이제 반등하고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이제 반등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는 대부분 증시가 반등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82년부터 2018년까지, 1982년, 86년, 90년, 94년, 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8년까지 보면은 쭉 보면 82년 37%, 그러니까 4분기 끝나고 나서 11월달 4분기 끝나고 나서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달까지, 6월 이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월에요? 8개월 정도가 수익률을 제가 본 거예요. 보면 82년에 중간선거가 37%, 86년에 30%, 90년에 17.78%, 94년 중간선거 때 17.9%, 98년도 중간선거 때 39.1%, 2002년도 중간선거 때 14.9%, 2006년도 중간선거 때 15.9%, 2010년도 중간선거 때 15.2%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 근데 이상하게 2016년도 6%는 6%고 2018년도 중간선거 0.5%예요. 예, 8개월 동안 0.5%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18년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최근에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이제 이 만약에 추임새라면 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봤을 때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과연 그 반등을 할 것이냐,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최근 어떤 그 추세를 보면은 가능성이 좀 약간 나쁘죠. 특히나 이제 2023년도 전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증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V자 반등 같은 것이 지금 일어나기가 쉽느냐라고 봤을 때 원래 중간선거 때 이후에도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폭락 후에 폭등을 하는 V자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와중에 거기다가 중간선거까지 11월에 끝나면 정말 V자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불구하고 상황 지금은 사실 반반입니다. V자 반등은 어렵다는 게 80%예요. 지금 모든 어떤 경제 주체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지금 다 투자를 제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뭐 오일뱅크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해서 다 상당히 다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또 안 되면 그만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자라는 게 한번 안 한다고 했으면 뭐 다음 달에 갑자기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다음 내년도에 할 투자를 뭐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 정도는 간단 말이죠. 갑자기 뭐 보류를 뭐 안 할 수도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V자 반등이 좀 희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들이 뭐냐면 지금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영향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중국의 전당대회 우리가 지금 그 인민대회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예 당대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공산당 대회 말입니다 그 예 그 중국 공산당 대회가 지금 10월 16일 날 돼 있어요. 그 지금 날짜 세 개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11월 8일 중간선거 날짜, 러시아 9월 30일 이게 뭐냐면 영토 병합 날짜예요. 지금 국민투표 하고 있거든요. 이게 9월 30일 날 이제 딱 결론 나면은 이걸 병합을 선언할 거예요. 9월 30일 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걸 뭐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이제 서방이 이걸 이제 말리고 난리 날 거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서 이제 전략 전술 핵무기를 쓰냐 안 쓰냐 막 그러면서 핵 위협을 할 겁니다. 이게 9월 30일이에요. 중국 9월 16일이 시진핑이 3년임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일단 9월 30일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11월 8일이에요. 9월 30일 근데 일단 9월 30일이 제일 가깝죠. 그다음에 10월 6일 그다음에 11월 8일 이 세 가지 날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상당히 지금 땡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약간 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간선거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이면서도 사실 지금 세계 정세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예, 러시아하고 중국과 함께 그 중에서 제일 그때 미국 중간선거라는 개념을 저도 정치학과 다닐 때 잘 이 정도까지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 및 뭐 취업 취준생들이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좀 이제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뭐 투자 이런 걸 떠나서 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보였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